같은 경우는 원래 일부 동사를 못해.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다른 분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. 사는 거지. 근데 원 자식들은 누가 되고 있어? 아빠. 둘째는 누가? 우리 애기 둘째? 아빠. 걔랑 좀 얘기 좀 해. 얘 좀 잘 잡아줘야 돼. 무슨 말이 하는 건 알아? 잘 해줘야지. 그래야지 내 팔자 안 닮아가는 거야. 그리고 몰라 지금 3월달, 4월달, 5월달에 금전관리 잘하래. 따로 아저씨 뭔 사업체 있어? 지금은, 지금 아저씨는. 여기는 근데 평소엔 못 살아. 잠깐 본인 애들은 만났다 가야 돼. 둘이는? 다시 원 남편한테 갈 생각은 없어? 그게 제일 좋은 팔자야. 근데 왜 그걸 다 버리고 나왔어? 미쳤지.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잖아. 못해 이 사람은. 차라리 저 사람은 착하기라도 하지. 열심히도 살았고 본인이 그게 풍파야. 겪고 나니까 어때? 그냥 달콤했지 잠깐. 딱 같이 있어서 딱 한 달만 지나봐. 만난 지는 오래됐고 같이 산지 3년이 그러니까, 됐는데 살아서 본인 애들 딱 한 달 두 달은 좋은 거야. 그러고 나서 어때? 자꾸 저 사람은 나를 가둔단 말이야. 딱 어떻게 살아 본인? 못 살아. 똑같은 관계야 지금. 오래됐어요. 거기도 오래됐지. 둘이 있어 둘. 여자가 둘이나 있어. 거기도 끼가 많거든.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된 거고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. 근데 왜 본인은 몰라 그런 거? 얼른 딱 정리하고 가. 안 그러면 못 가는지. 짜증나서 못 간다. 그럼 내 자리 못 찾아가. 지금 안 가면 진짜 본인 남편 착한 사람이여.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럼 애들 애들하고 같이 그냥 친구처럼 만나고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. 언제쯤 연이 끊어질 것 같아? 원래 따지면은 지금 3-4개월? 3-4개월 뒤에는 완전 갈라나? 가지 지가 또 가나? 가지 걔는 거기는 또 색장을 좋아해. 그래서 그걸 못 그래서 못 헤어지는 거였어 처음. 둘이?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아. 그러니까 갔다가도 생각나는 거야. 그 엄마는 무당은 못해. 또 무당 팔자는 맞아. 그러니까 빌어야지. 재워야지. 어디 가서 빌어? 이런 데서 풀어내야지. 여기서 부적을 써요?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는 풀어야지. 신사를 풀어야지. 그러니까 무당은 못돼. 무당은 못되지만 내가 눌러는 놔야 돼. 왜? 빌던 할매가 있단 말이야. 이렇게. 그래서 이 할매를 잘 자정을 시켜줘야지. 그래야지 내가 일부 종사하고 살지. 안 그러면 엄마는 10남자, 20남자가 생겨. 싫어도 붙어. 왜? 사주에 도화가 있기 때문에. 내가 뭐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? 아니잖아. 나한테 붙으면 안 떨어져. 어쨌든 내 남자 아니면 이용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. 그게 바보 같다는 거. 다른 사람들 봐봐. 응? 겉보면 잘할 것 같아. 응? 근데 엄마는 1,000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1,000원 사줘야 돼. 나 먹은 거? 응. 없어.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거. 저 아저씨 봐. 지금 아직 사업하나 지금. 돈 계속 들어와. 거기는 사줘. 응? 울타리는 대주고 싶은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잖아. 해주고 싶다가도 솔직히 엄마가 엄마 같으면 해주겠어? 안 해줘. 나 같아도 안 해주겠다. 지금 빨리 끊고 그렇지. 혼자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뭔가 자꾸 애들하고 교류하고 뭔가 움직여지면 남편 또 눈을 또 돌리지. 우리 아들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?
걔는 그 지고집이 있어서 그래. 만나고 싶진 않대, 지금. 솔직한 얘기로. 응?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엄마 욕해. 알잖아.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려서 움직이고, 진짜 내 가정만 보고 움직이면, 나중에 새끼가 오지 왜 안 와. 걔가 모질지 못해요. 엄마가 제일 걱정인 건, 솔직한 얘기. 내가 엄마 복은 있어, 사실. 남, 본인 복, 내 거.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내 복은 있어. 근데 남자가 끼면 안 사가 끼는 거야. 딱 3개월만 놔주고서 하고, 다음 달에 인간 구설수 있으면 조심해. 인간 구설수? 엄마도 말을 톡톡 뱉는 게 있단 말이야. 못 담아도 여기다가. 딱 그것만 조심해서, 새 시작해. 나만 따로 뛰어나와. 그래야지 아빠가 돌아와. 돌아온다고 같이 난 사람. 응. 그거 어디 한 무당집만 다니. 요, 저쪽으로 다니지 말고. 응? 빌어도 여기. 그럼, 하나님만 빌어서 자꾸, 한 신령님하고 자꾸 연을 져서 자꾸 뭔가 재워나가야지. 자꾸 들쑤시는 것밖에 안 돼. 응. 그게 나한테도 그런 끼가 있단 말이야. 있으니까 내 자. 근데 그 끼를 불리는 사람이 있고 눌러서 재울 사람이 있고 다른 거. 그러니까 엄마 하기 나름에 이제부터.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막 궁색하게 구질구질 살지는. 내 똥파리 끼면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고 똥파리 안 끼면은. 내 노후에 사주가 있다. 내 자, 엄마 노후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. 응? 근데 내 자, 엄마는 남자가 사라고.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라고. 외롭다고 거기다 의지하지 마. 정신 차려야 진짜. 내 앞길을 열어서 어쨌든 내 새끼한테 떳떳하게 보여. 그 색정은 버려야 돼.